지난 1일 현대위아가 창원소방본부 소속 성산소방서와 함께 중대재해 대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현대위아 임직원 10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경남 창원시 창원 1공장에서 시행된 이번 훈련을 통해 위험물 화재 진압, 비상대피, 피난, 화재 진압 방법 등의 대응법을 익혔습니다. 기름이나 알코올 등 액체로 인해 발생하는 B급 유류 화재 상황을 가정해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는가 하면 긴급 상황에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를 대비해 인명구조 훈련도 실시했는데요. 현대위아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대응 훈련과 교육을 더욱 강화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게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